안녕하십니까. 통일 브리핑의 이영아입니다. 한 주간의 통일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1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수님을 예방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면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정부가 여건을 잘 만들어 종교계 등 민간 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진우수님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와 든든한 안보가 필요하고 이런 기조 아래 민간 문화 교류 등 물꼬를 터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편판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. 김영호 장관은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